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팀장, 이민재 고용사업센터장,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협회장 조현준 사장, 이어서 민간청 특별팀장,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윤동열 경제대 영양학과 교수님, 이명로 중소기업 중앙회 현대편장, 김홍길 네, 반갑습니다. 박대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가 지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노동개혁특위 임의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수 부위원장님, 이주환 위원님, 그리고 한무기 위원님은 곧 오신다 그랬죠. 네, 양금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문위원이신 이화섭 위원장님, 그리고 조기현 대표님, 추진호 팀장님, 김대호 소장님, 정은혜 연구위원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님과 김승호 실장님, 이민재 정책관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공청회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중소기업 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님, 그리고 한양대 박승철 교수님, 건국대 윤동열 교수님, 그리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현주님,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 임소영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 실업을 겪는 이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입니다. 생계 걱정 없이 실업 상태에 머물러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취업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받는 것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아지는 사례가 생기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현행 실업급여가 취업을 촉진하기는커녕 실업급여 타려고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사업주들은 퇴사시켜달라는 직원들을 달래려나 진땀을 뺀다고 합니다. 산업 현장의 구인난은 가중되어 가고, 오랜 기간 묵묵히 일해온 수많은 근로자들은 보험료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실업급여 타는 사람 따로 있느냐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재취업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한 노동시장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노동개혁의 핵심 중에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오늘 공청회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분들을 모신 만큼 잘 경청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업급여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실업급여 제도를 만들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주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자입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주재하시는 박대출 정책위원장님, 그리고 노동개혁특위위원님과 자문위원님, 고용노동부와 민간 부문에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청년, 전문가, 현장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1971년에 도입된 고용보험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재취업 촉진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무제한 반복수급,
부정수급 등이 구직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와 연동된 실업급여가 빠르게 상승하였고 상당수의 수령자가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받는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 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 7,040원보다도 4만 7,240원이 작습니다. 출퇴근 비용, 식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한간에서는 일하는 개미보다 배짱이를 더 챙겨주느냐 라면서 비난하는 여론도 보았습니다. OECD도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에서 취업 시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면서 한액 하향 조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도 매년 증가해서 18년도에 8만 2천여 명이었던 것이 21년도부터는 10만 명이 넘어서 최근 5년간 24.4% 증가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마저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실업급여를 수급자의 수급기간 내 재취업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급여 수준은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의욕을 낮추어서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고용보험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555만 명의 근로자와 269만 명의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입니다.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보험료로 일시적인 실업을 겪는 이들의 취업활동을 돕는 것입니다. 생계 걱정 없이 실업상태 안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하지만 불공정한 실업급여 제도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내가 낸 실업급여가 불공정하게 쓰이게 된다면 누가 고용보험을 성실히 납부하고 싶겠습니까?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다면 누가 적극적으로 일하려 하겠습니까? 노동시장의 개혁은 공정성 회복입니다. 실업급여의 공정한 운영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노동개혁의 한 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실업급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공정한 실업급여 제도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한 박대출 정책위원장님, 임의자 노동개혁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노동개혁 특위위원님 여러분, 오늘 민당정이 함께 모여 실업급여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 이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자리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임시조치로 크게 완화된 수급요건은 지난 25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온 가운데 2017년 이후에는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빠른 속도로 상승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높은 하한액과 상대적으로 관대한 수급요건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최근 들어서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업급여 개정의 연이은 적자로 인한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하면서 얻게 되는 소득보다 실업급여액이 높다는 것은 성실히 일하는 다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2018년 이후 실업급여 개정의 적자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10조 2천억 원에 달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22년 공적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예수금 10조 3천억으로
5억 원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대다수 그 선진 국가들은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급 요건과 지급 수준을 합리화하는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고용 서비스를 혁신함으로써 수급자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수급 요건을 강화하고 지급 시간을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실업급여액과 임금 인상률을 간 연계를 폐지하여 장기 수급자의 급여액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1995년 실업급여를 구직자 수당으로 개편하면서 지급기간을 단축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구직자 협약을 급여 수급 요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을 둘러싼 노동시장 환경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용보험은 외환위기 당시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과 손쉬운 수급 요건으로 인해서 실업급여 반복수급, 면접 노쇼 등 근로의욕 저하와 근로의욕 저하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랫동안 애써 눈가왔던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민당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오늘 노동개혁 특위를 시작으로 현장 및 그 전문가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이들이 보다 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민간과 학계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실업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세 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홍길 한계 HC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통시스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홍길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IT 프로그래머부터 생산 그리고 심지어 AS까지를 총망라한 시스템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한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인력난이 심각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그동안 겪었던 제가 느꼈던 한 두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열심히 다니고 있던 직원들이 퇴사를 결정했을 때 그들이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퇴사를 하면서 권고사직으로 표시를 좀 해달라는 요구가 빈번히 있었는데 그 이유는 실업급여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에 꼭 권고사직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나간 직원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입사 지원을 받을 때 많은 입사자가 지원을 합니다. 심지어 3명, 4명을 면접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마다하고 기다렸을 때 어쩔 때는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화 연락을 해보면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입사 지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들이 입사한 이력서를 보면 저희가 뽑는 영역의 입사자가 아니라 다른 영역의 입사자조차도 입사 지원을 쉽게 많이 하는 걸 보고 이것은 실업급여의 요건 안에서 구직활동을 한 걸 나타내기 위해서 지원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심각하게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년 6개월 동안의 통산 기간 안에 6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1년 6개월 안에 계속 근무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근무하다 간두고 2개월 근무하다 간둬도 1년 6개월을 통산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쉽게 이직하는 경우를 많이 느낄 수 있고 요새 젊은이들은 워라벨이니 해서
본인들 개성이 강하고 어떤 본인의 행복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이것은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나기까지 합니다. 바라건대 저는 외국인 근로자를 프로그래머부터 AS까지 쓰고 싶은 심정이 있지만 비자 문제로 그런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수요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수요는 많은데 결국 공급을 축소시키는 이런 정책 때문에 기업이 안 그래도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개선되어진다는 회의라고 생각해서 참석을 해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윤동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노동시장이 외국화되고 또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업급여 증가폭이 최근 2년 만에 이번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또 두 달째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을 넘는 소위 역전현상이 발생하면서 청년들의 근로의욕까지 꺾이는 그런 상황들이 지표로도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올해 하한액은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업급여를 184만 7,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대 보험을 띈 최저임금자가 받는 근로소득 같은 경우 179만 원대입니다. 정말 더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누가 이런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의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실업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의 80%를 결정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의 하나가 반복수급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 실업급여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5년 이내에 3회 이상 반복하는 반복수급자들이 상당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또 무엇보다도 아까 김홍일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을 부탁하거나 그리고 도리어 같이 도모하는 경우들도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회사 쪼개기라든지 허위 위장으로 해서 퇴사를 한다든지 허위 구직 활동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럴 해저드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 같은 경우가 소득 비례로 해서 급여액이 결정되고 있고 하한액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하한액도 굉장히 높은 편으로 편성이 돼 있고 국제적으로 기여 기간이 매우 짧은 편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이 주요 국가들과 좀 차별점이 생기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 결과가 실제 최근에 데이터로도 나타났는데요. 작년에 163만 1000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 한액 적용자가 119만 명이니까 73.1% 정도가 됐습니다. 이들 중에서 지금 청년 구직자 청년 비율이 85%로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저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고 또 산학협력단 맡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미래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보험 원리에도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가 구조적인 사행성인 구직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굳이 취업을 하지 않고 노동 강도가 약한 구직 활동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해결책보다는요.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그 단순하게 보험 운영이라든지 재정 측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 취업 촉진이라든지 숙련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퇴직하면 퇴사 처리가 되기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사람들이 센터를 방문합니다. 웃으면서 방문을 하세요.
어두운 얼굴로 오시는 분들은 좀 드무세요. 그런 분들은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업을 당해서 저희 고용보험이 생겼었던 그 목적에 맞는 그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정말 장기적으로 갑자기 그런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오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을 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일자리를 소개하려고 연락을 하면 이분들 딱 하시는 말씀이 아니 처음 와서 신청할 때부터 그런 분도 계세요. 나 취업 안 할 테니까 일자리 소개하지 마. 취업하라고 하지 마.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좋은 자리가 나와서 연락을 하면 죄송하지만 끝날 때까지 연락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아유 본인들끼리 대기하는 동안에도 얘기를 하세요. 요번에 내가 급여가 얼마가 나오는데 아유 언제까지 몇 개월까지는 하니까 끝날 때쯤에서 우리가 취업을 하자. 이렇게 본인들도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 게 맞는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법에 맞춰서 규정에 맞춰서 최선의 노력으로 취업을 하시라고 도와드리고는 싶은데 본인들 스스로가 거부를 하시니까 솔직히 많이 속상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정말로 필요한 제도인데 네, 필요한 분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길 바래요. 없어지기보다는 좀 오래오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개했